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오더링 피자 주문하기에 대한 그런 다이얼로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피자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그 패스트푸드의 제일 대표적인 거죠. 피자하고 햄버거, 뭐 치킨 같은 것이 그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건데, 피자는 자 햄버거하고 달리 조금 값이 비싸죠. 값이 비싸서 피자의 그런 패스트푸드의 특성은 배달 음식으로 아주 상당히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30분 이내에 다 배달해주겠다. 배달 안 되면은 돈을 안 줘도 좋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신속 배달하는 것을 아주 모토로 해가지고 보급된 그런 패스트푸드가 피자입니다. 그럼 실제로 피자를 이렇게 주문할 때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피자 주문에 사용되는 그런 어휘, vocabulary에 대한 것을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어떤 것은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본 거고 아는 거고 어떤 건좀 생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씩 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저 코드. 코드란 말은 다 들어봤죠? 버저 코드. 크러스트. 크러스트. 딜리버리. 딜리버 한단 말은 배달한단 말이죠? 배달, delivery. 이건 뭐 가끔 쓰는 용어입니다. delivery. 그다음에 gluten free. gluten이란 말 요즘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뭡니까? 밀가루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해로운, 소화에 해로운 그런 프로테인, 단백질을 갖다 글루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안 좋으니까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 글루텐이 들어있는 것이 주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pick up은 뭘 이렇게 뽑아드는 것이죠? 뽑아드는 거, pick up. 그 다음에 픽업이 예를 들어서 누가 자동차로 나를 태워다 줄때 나를 픽업한다고 그러죠? 근데 역전해서 나를 5시에 픽업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조그마한 트럭, 운반차를 픽업이라는 그런 차도 있죠? 이와 같이 뭘 이렇게 뽑아서 가져가는 거, 이걸 픽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피자 주문할 때는 뭐라고 쓰이는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제 속이 안 좋고 그러면은 식소다를 먹었습니다. 식소다. 소다는 중탄산 소다의 약자인데, 중탄산의 칼슘산단 칼슘의 그런 약자인데, 이걸 소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핑. 토핑은 앞에서 패스트푸드 다이얼로그 할때 배웠죠? 어떤 음식 같은 것 위에다가 이렇게 얹히는 거. 과일도 얹히고, 시럽도 붓고, 그 다음에 뭐 빵붓으로 얘기도 붓고, 이렇게 위에다 음식 위에다 올려놓는 걸 토핑이라고 합니다.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는, 타운은 마을이고, 하우스는 집인데, 마을집?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타운하우스가 뭔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Vegetable은 들어보셨죠? 야채. Vegetarian. 야채를 먹는 사람. 야채. 그 다음에 wings. wing은 날개죠? 날개. wings.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푸드 주문할 때 wings라고 그러면 무엇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영용사전식으로 영어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단어와 매치를 시킨 다음에 한국어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한국어도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A, item that you place on top of the something. item 어떤 아이템이 뭐가 있냐 그러죠. 어떤 뭐 사물 같은 거, 어떤 것, item that you are place on top of something. 뭐 위에다가 놓는 것. such as pizza or sandwich. 피자나 샌드위치 같은 것 위에다가 놓는 것, 놔가지고 이제
쿠킹을 하죠. 피자 같으면 여러 가지 넣죠. 그 위에 넣는 거. 그래서 위에 넣는 걸 뭐라 그럽니까? 토핑이라고 그러죠. 토핑. 그러니까 피자에다 무슨 토핑을 할 겁니까? 토마토를 넣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베이컨을 넣을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토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자의 종류가 그 토핑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a type of residence, 주거, residence, 주거의 그런 형태. where a group of small houses are attached. 작은 집들이 쭉 거니 지어진 그런 주거지. 자, 이건 이제 외국의 그 형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외국의 집은 대개 이런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지만은 외국은 아주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트 살거나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아파트 살거나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교외로 나가서 아파트에 살죠. 아파트 아니 교외 나가서 주택에 살죠. 하우스에 사는데 그 주택들은 대부분이 한 채씩 한 가구에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하우스라고 그러거나 또는 디태치드는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떨어져서 독립적인 가옥이 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들은 보면 똑같은 쌍둥이 같이 똑같이 가운데 벽을 두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진 집들이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그걸 세미디태치드 하우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영국어로는. 미국에서는 그걸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듀플렉스. 듀플렉스. 똑같은 집을 두 개를 나란히 붙여서 진 것. 그러면 뭐가 우선 전략이 되겠습니까? 대지도 전략이 되고, 건축비도 전략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이웃도 생기고, 오겠죠? 그래서 자기 딸과, 자기 또는 뭐, 가까운 친척과 또는 친구끼리 이렇게 옆에서 붙어 살면은 아주 좋겠죠? 그걸 영어로는 듀플렉스, 듀플렉스라는 게 어디 있을 겁니다. 듀플렉스. 듀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듀플렉스 타운. 그런 걸 듀플렉스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듀플렉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영국 같은 데 많은데 영국 같은 데는 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런 하우스, 디태치드 하우스보다도 이런 도시에 가면은 길 주변으로 쭉 흔히 같은 집들이 여러 채 붙어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이 아까 두개 있는 걸 듀플렉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개 이상 있는 거, 세 개, 네개 이렇게 쭉 흔히 붙어진 집도 있는데, 그것을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그 디태치드 하우스를 벙갈로, 벙갈로란 말로 들어봤죠? 벙갈로, 벙갈로라고도 얘기하고, 디태치드 하우스, 또는 그냥 하우스라고 그러고, 두채 붙여진 것을 듀플렉스, 세채 이상 붙여진 것을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배달할 때, 어디로 배달할 것인가 하는 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타운하우스에 사는지, 듀플렉스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ort for chicken wing. 닭 날개를 줄여서 간단히 뭐라고 그러냐? 닭 날개 줄여서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냥 날개, 그럽니다. 날개. 왜냐면은 이런 패스트푸드에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치킨을 얘기하기 때문에 닭 날개 이렇게 하고 날개 주세요 그러면 닭 날개를 얘기합니다. 날개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레그가 있죠? 다리 쪽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날개 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치킨 윙 그냥 그걸 윙이라고. 윙, 어디 윙이 있을 겁니다. 윙, 여기 있네요. 윙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without protein, 프로테인, 단백질이죠. found in wheat, 밀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이 without, 없는 것이죠. 없는 거. that may cause digestive problem. 이것이, digestive problem, 소화의 문제를 일으키는 예? 밀키는 밀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이 없는 거. 그 단백질 이름이 바로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글루텐. 무엇이 없는 거 하면 글루텐 프리 그럽니다. 프리라는 건 공짜란 말도 있고요. 공짜, 없다, 공짜다. The fare is free. 이번에 요금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글루텐 프리, 글루텐이 없는. 그러니까 I want some pizza. 글루텐 프리 피자. 글루텐이 없는 그런 피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글루텐 프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2번. A number that a visitor use. A number. 어떤 번호. That a visitor use. 방문자가 사용하는 번호. 뭐 하기 위해서. To gain access. 접근하기 위해서. To an apartment building or elevator. 아파트먼트 건물에 들어가거나 엘리베이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번호를, 이렇게 번호를 눌러야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거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되게 뭐라 그럽니까? 입장 번호는 할지 접근 번호, 그렇게 만약에 말을 만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밀번호 이렇게 얘기해도 하고요. 야, 너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 비밀번호가 뭐야? 요즘은 키들이 있죠. 이 도어폰 같은 것도 있고. 그 비밀번호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번호. 그것을 영어로는 버즈 코드라고 합니다. 버즈 코드. 버즈는 윙윙, 벌이 윙윙윙 소리 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 누르면 삐삐삐삐 하니까 벌이 내는 소리 같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걸 버즈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버즈 코드. 다음에 containing no meat. 이것은 meat, 고기를 포함한 no meat, 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고기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식품, 그런 피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채식용 피자라고 그러죠. 그 채식을 갖다 채식하는 사람을 vegetarian이라고 합니다. 채식주의자, vegetarian 피자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자를 먹고 싶은데 자기가 피자는 되게 그런 동물성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동물성을 못 먹어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은 어떤 피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채식주의자용 피자를 따로 만들어서 팝니다. 다음에 a sale arrangement, sale 판매하는 거죠. 판매 arrangement 판매를 하는 것을 갖다 arrange 뭐 조절한다. 판매를 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죠. In which the customer orders something from a phone or online service. 고객이 order something, 뭔가를 주문하는 것이죠. 뭐에서? A phone, 전화나 온라인 서비스로 뭔가를 주문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and goes to the establishment to get it. Establishment는 그 전화를 이제 받은 그런 건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뭡니까? 피자집이겠죠? 그 피자집으로 가서 to get it.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화나,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뭘 주문을 하고 가서 그걸 가져오는 것. 자기가 가서 가져오는 것. 왜냐면 피자는, 유명한 것이 배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배달하면은 어떤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배달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거나 하면은 자기가 거기 가서 먹을 수도 있고요. Here, to go, here, or to go 그랬었죠.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포장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피자집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 같이 먹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피자를 그냥 테이크아웃 하는데 그 현장에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전화로 인터넷으로 주문해 놓고 이따 7시 반에 갈 테니까 페페로니 피자 두 판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 놓고 그 7시 반에 가서 그걸 갖다가 가져오는 것, 주문한 것을 가져오는 것을 영어로 픽업 한다고 합니다. 픽업. 사람 태우는 것만 픽업이 아니고 그런 음식을 주문한 걸 가져오는 걸 픽업이라고 얘기하죠. 픽업이 있을 겁니다. 아래 픽업이 있죠. 픽업. 다음에 a take out service. 밖으로 이제 포장해서 가지고 나가는 서비스. where the operators bring the food to the residents. where the operators. 그 피자집을 운영하는 운영자, 경영자가 bring the food to the residents. 이런 거주민한테 이것을 갖다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 take out 해주는 서비스.
그걸 우리가 배달이라고 그러죠. 배달. 한국말로는 배달이라고. 영어로는 배달이 deliver, 날르다 그 말이죠. 날르다. 배달, delivery. 배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자의 제일 대표적인 그 특징은 배달을 많이 시킨다는 것이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는 한국은 이런 피자뿐만 아니라 모든 패스트푸드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오직 하면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배달을 많이 시킵니다. 저는 아주도 동떨어진 곳에서도 뭐 짜장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배달을 시킬 정도고요. 한강변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배달 주문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배달해 주는 것을 갖다 deliver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carbonated beverage, carbonated. 탄산가스가 들어간 그 말입니다. 탄산가스가 들어간 음료. 그걸 갖다가 also called, 이것은 soft drink라고 얘기하죠. 보통 soft drink. 청량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왜 soft냐면은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soft입니다. 알코올이, 위스키랄지, 그 다음에 와인이랄지, 비어랄지 하는 것은 알코올 들어가 있죠. 그걸 하드 드링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안 들어간 걸 소프트 드링크라고 하고, 그걸 또는 소다 팝 또는 팝이라고 합니다. 팝이라는 그 뚜껑을 열때뽕 하죠. 그 소리를 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소리 용례를 해서 팝 또는 소다 팝. 소다는 소다가 들어가 있는 중탄산 소다가 들어가 있어서 그 물에 들어가면 탄산가스가 나오죠.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미 여기에 나와 있죠. 소다. 소다라고 간단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소다라고도 하고, 또는 팝이라고도 하고, 또는 가장 일반적인 얘기는 soft drink라고 합니다. soft drink. 그 다음에 더 포괄적인 것은 beverage, 음료. 음료. 음료는 이런 soft drink뿐만 아니라 커피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그건 음료가 되고요. beverage. 그 중에서 탄산 음료를 갖다가 soft drink라고 그러고, soft drink을 다른 말로 소다나 팝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피자를 주문할 때, 그런 피자집 주인하고, 피자집 주인하고, 그 다음 피자를 주문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휘들을 갖다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어휘들로, 어떻게 그런 피자 주문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CRS라고 되어 있는데, CRS는 뭐냐면은 커스터머 고객이죠. 서비스 고객 서비스 레프레젠테이티브는 대표입니다. 왜냐면 피자집이 있으면은 그 중에 대표로 누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주문을 받는 그 대표자를 갖다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CRS 그냥 그 피자집 점원이죠. 피자집 주인이거나 점원이거나 그걸 CRS로 간단히 커스텀 서비스 리프레젠테이티브 뭐 길으니까 CRS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커스터머 고객이죠. 고객. 그러니까 CRS가 이제 전화를 대개 전화 주문을 받으니까요. 또는 전화 주문을 안 받으면은 그 앞에서 카운터에 와서 커스터머가 이제 주문을 하겠죠. 주문을 하면은 이제 전화 주문 같은 거 특히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몇번 여기 파블로 241 토핑이라는 그런 파블로스 214 토핑이라는 그런 예를 들어 피자집입니다. 이게 피자집 이름입니다. 예, 파블로스 211 토핑입니다. 피자집이죠. 이건 무슨 피자집입니다. 이건 삼각지 피자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241 토핑이라는 것은 토핑 피자에다 토핑을 할 때에 한 피자에 두 종류의 토핑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집의 특징은 이제 한 피자에 두 종류의 토핑을 하는 피자를 대표적으로 파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파블로. 파블로는 그 사장 이름이거나 그집 아들 이름이거나 뭐 이름이죠. 파블로스 241 토핑집입니다. 피자집입니다.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What can I help you? What can I help?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하니까 커스터머가 Hello, I'd like to order a few pizzas, please. 이렇게 전화로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Hello, 여보세요? I'd like to order 주문하고 싶은데요. A few
A few pizza. A few는 몇 개, 두세 개, 뭐 이런 것을 a few라고 그러고요. 이제 너댓끼어는 그 several이라고 그러고, several. 하나는 one pizza라고 그러고요. A few pizza. 피자 몇 판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Please. 이제 그건 겸손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자 몇 판을 준비해 주문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order a few pizza, please. 피자 쓰죠. A few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sure.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Is this for pickup or delivery? Delivery, delivery. Is this for pick? 이 주문. 지금 주문하는 것이 this가 주문하는 것이죠. Is this for pickup? 이거 와서 가져가실 겁니까? Or delivery? 배달을 해드릴까요? 픽업하시겠습니까? 배달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픽업용입니까? 배달용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픽업하실까요? 가져가시겠습니까? 배달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Delivery, please. 배달해 주세요. Delivery만 하면 배달. 끝나버린 거죠. 그렇게 좀더 부드럽게 얘기해서 Delivery, please. 배달해 주세요. Please가 들어갈 때는 부드럽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Delivery, please. 배달해 주세요. Pick up, please. 그러면 제가 가져갈 겁니다. 그럼 이제 언제 가져갈지, 무엇을 주문할 저는 그런 얘기가 이어지겠죠? 만약에 딜리버리라고 그러면은, 뭐, 언제 가져가는 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만들어서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요. Delivery, please. It's free delivery on Mondays, right? Mondays는, 한 Monday, 한 월요일은 Monday지만은, 계속, 여러, Monday가 여러 개 있죠? 지난주 월요일도 있고, 이번주 월요일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도 있고, 그러니까 On Monday, 일요일에는 It's free delivery. Free는 뭐였습니까? 무료였죠? Delivery, delivery, 무료 배달이죠? It's free delivery on Monday. 일요일에는 배달이 무료죠? Right?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거. Right? 내가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일요일에는 배달이 무료죠? 맞습니까? That's right. 그렇습니다. That's right. 그렇습니다. May I have your address? 그럼 이제 이 주인이 물어볼 것은 배달해 달라고 했으니까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배달할 건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May I have your address? 당신의 주소를 제가 가져도 될까요? 이제 번역하자면 그렇지만은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May I have your address? May I have your address? May I have your address? 그러니까 야, 네, 그러면 예를 갖다 뭐 yes라고도 하지만은 그냥 젊은들이 예, 합니다. 야, 그래요, 그래요. It's 803 address죠? My address is, 그걸 it is을 줄여서 is. It's 803 Lancaster Road, number 25. Number 25. 자, Lancaster Gill, Lancaster Row 또는 Lancaster Row 803번지, 25호입니다. 25호입니다. Number를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타운하우스가 되니까 같은 번지에 여러 집이 있죠? 여러 집이 있으니까 그 같은 번지에 있는, 803번지에 있는 집 중에서 25번이라는 그 번호, 25라는 번호를 가진 그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파트도 그렇죠? 아파트는 이제 몇동몇 호의 넘버하고, 이렇게 샵하면 넘버입니다. 넘버하고, 5-30 보면은, 530 하면은 5동 30호, 5동 30, 5동 30호,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갖다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타운하우스라고 그러니까 뭐몇번 예를 들어서 그 803번지 25호라고 그러니까 25호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이런 빌라인가 또는 어떤 아파트인가 공동주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 버즈 코드가 있죠. 가서 이렇게 키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is there a buzz code? buzz code가 있나요?
접근 번호가 있나요? 또는 비밀번호가 있나요? 그러니까 No, it's a townhouse 그랬습니다. 아니요, 이건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이 한 채 한 채 한 채가 쭉 거니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몇 번 집인지 말하면, 25번 집인지 말하면 그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되는 것이지, 예, 버저 코드를 어디를 눌러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it's a townhouse.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버저 코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요. What can I get for you? Get, 예, 가져다 주다 그러지. 무엇을 제가 가져, 무엇을 드릴까요? 예, 뭘 갖다 드릴까요? 그 말이에요. 뭘 갖다 드릴까요? 무슨 피자를 갖다 드릴까요? What can I get for you? 그랬더니 커스터머는 I need one large vegetarian pizza. 이제 피자가 large가 있고 large 큰 피자가 있고 그 다음에 medium 중간 정도 피자가 있고 그 다음에 small pizza 이제 1인분이나 2인분은 이제 small pizza고요. 2, 3인분은 medium pizza 그 다음에 3, 4인분은 large 네, 큰 피자 어떤 데는 이제 family pizza라고 그러죠. 뭐 이제 4, 5인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큰 그런 family pizza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Small pizza, medium pizza, large pizza, family pizza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 need one large vegetarian pizza. 채식주의자용 피자. 채식 피자입니다. 채식주의자용 피자하고 and to medium 중간 사이즈죠. 저 페페로니 피자 중간 사이즈 두 개를 보내 주세요. Please. 그러니까 I need, 내가 필요하다 하니까 주세요 그 말이죠. 그걸 보내주세요. One large vegetarian pizza and two medium pepperoni pizzas. 복수니까 please. 이렇게 이제 주문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sure, 좋아요. Our vegetarian comes with green peppers, tomatoes and onions. Is that okay? 그러니까 이제 vegetarian pizza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그 피자는 comes with 뭐와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핑들이 얹어져 있단 말이죠. Green peppers 초록 페퍼 고추가 페퍼죠. 초록 페퍼 우리 같은 이제 풋고추 같은 거 얘기죠. 안 매운 그런 고추. Tomatoes, 토마토, and onions, 그 다음 양파, 이것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지테리언 그런 피자는 거기에 그린 페퍼, 토마토, and onion이 들어있습니다. Is that okay? 괜찮아요? 그럼 괜찮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거죠. 왜냐면 꿀 배달해서 가지고 왔더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오니언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낭패가 되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린 페퍼를 원하지 않고 이 사람 같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고 이제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Is it possible to get hot peppers instead of green pepper? 이 사람이 뭐예요? 그린 페퍼 대신에 hot 매운 페퍼를 줄 수 있는 빨간 페퍼가 매웠겠죠? 그런 매운 고추를, 매우지 않은 고추 대신에 그 매운 고추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런 설명을 안 했더라면,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먹을 뻔했죠? 이 사람은 지금 매운, 그런 고추를 원하는데, 이 페퍼에는 매운 고추가 아니라, 매우지 않은 초록색 고추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Green pepper 대신에 red pepper, hot pepper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죠. Would you like regular crust or thin crust? 아까 이제 사이즈별로 small, medium, large, family 사이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피자는 그 피자 밑에 빵이 있지 않습니까? 빵. 피자 밑에 빵. 그 빵이 약간의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그런데 먹다 보니까 좀 퍽퍽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얇게 만들었어요. 얇게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먹기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 빵을 크러스트라고 그러는데, 크러스트, 빵. 원래도 빵은, 크러스트는 딱딱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피자 이 주위에 보면은 딱딱하죠? 피자 밑에 판, 그 다음에 주위에 뺑 둘러있는 건, 그걸 크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레귤라 크러스트는, 레귤라는 원래 처음부터 옛날부터 만드는 그런 것이죠. 정규 크러스트로 원합니까? 또는 띠인 크러스트, 얇은 피자. 자, 보통 피자를 드시겠습니까? 얇은 피자를 더 원합니다. Would you like? 어떤 걸 원합니까? 그런 거죠. Would you like? 보통 피자 드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얇은 피자 드시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Let's go with. 뭐뭘로 가자 하는 건 이렇게 합시다. Let's go with thin crust. 얇은 피자로. For the vegetarian. 아까 vegetarian 피자는 얇은 걸로 주시고. And regular for the pepperonis. 페페로니 두개 주문했죠? 페페로니는 정규 피자로 주십시오. 보통 피자로 주십시오. Let's go. 그렇게 합시다. 말이죠. Let's go. Thin crust for the vegetarian. 채식주의자께서는 얇은 피자로. 그 다음에, 페페로니 두 개는 지금 보통 두께의 크러스트로 해 주십시오. Sure. 좋습니다. Can I interest you in any wings, garlic bread, or soda today? 이건 뭐 재밌는 표현인데요. Can I interest you? 내가 당신을 흥미롭게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드셔보시겠습니까? 할 때, Can I interest you? 하고 쭉 권열거랍니다.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Can I interest you in any wings? 아까 wings는 뭐 wings라고 그랬어요? Chicken wings라고 그랬죠? 닭날개랄지, garlic bread, 마늘빵. 마늘빵이랄지, 소다는 음료죠. 음료. 이런 것도, 소다,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왜냐면 주문할 때 피자와 같이 먹기 위해서 그런 갈릭 브레드랄지, 또는 치킨이랄지, 또는 음료랄지 하는 걸 같이 배달해 줄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건다 이미 준비가 된 모양이죠. No. 아, 아니요. I think that will be everything. That will be라는 건 이미 주문한 거 있죠. One vegetarian, two pepperoni. 그것이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한국말로는 그거면 됐습니다. 내가 주문한 거면 됐습니다. 할 때, I think that will be everything. That will be everything. I don't need more anymore.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CRS가 alright, 좋아요. alright, 알겠습니다. alright. Your total comes to는 앞에서도 나왔어. Your total comes to는 order할 때, fast food order할 때 나왔습니다. 또는 레스토랑에서 쓰는 그런 말도 그렇고요. Your total comes 지금 주문한 것들을 다 합해 보니까 comes to 거기에 도달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문한 것이 모두 43달러 25센트입니다. 달러 43가 아니라 $43 and 25 cents. 그냥 $43, 25 해도 괜찮고요. 그냥 간단히 할 때는 43, 25 해도 알아듣습니다. 지금 주문한 걸 전부 다 주문한 것 전체가 43달러 25센트입니다. Our driver, 이제 이건 뭐다 차로 배달을 해주니까요. 우리는 주로 뭐 오토바이로 배달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오토바이보다는 보통 차로 배달해 줍니다. Our driver, 우리 운전자가 should have that 주문한 것을 to you 당신에게 in about 약 about 45분 in 이내에 약 45분 이내에 우리 운전자가 그것을 당신에게 갖다 줄 것입니다. 배달에 한 45분 약 45분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피자 집 주인은 한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안에 가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45분은 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배달하는 때. Great. 아주 좋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뭐 피자 주문할 때, 우리가 주문할 때도 되게 이렇게 하겠죠? 한국에서. 이제 한국말로 하지만은 이 내용은 이것과 뭐 아주 대동하게 유사할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복적으로 읽고 연습을 하셔서 입에 단다고 그러죠? 입에 딱 하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누구랑 함께 공부하면서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이걸 하면은 훨씬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더잘 외워지고 하니까 역할을 나누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하고 둘이 역할을 나눠서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CRS를 하겠습니다. 주문 받는 사람 그 대표를 얘기하고 여러분이 커스터머 역할을 해보십시오. 자, CRS로 시작하겠습니다. Pablo's 211 toppings. How can I help you? A few pizzas, please. 했습니까? 네. Sure. Is this for pickup or delivery? Delivery, please.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죠. 다음에. That's right. May I have your address? May I have your address? Is there a buzzer code? Okay. What can I get for you? Sure. Our vegetarian comes with green peppers, tomatoes, and onions. Is that okay? No problem. Would you like a regular crust or a thin crust? Sure. Can I interest you in any wings, garlic bread, or soda today? All right. Your total comes to $43.25. Our driver should have that to you in about 45 minutes. 네, 좀 자연스럽게 하셨습니까? 그럼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커스터머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CSR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CSR 시작. Pablo's 241 topping. 발음이 좀 쉽진 않죠? Hello, I'd like to order a few pizzas, please. Delivery, please. It's free delivery on Mondays, right? Yep. It's 803 Lancaster Road, number 25. No, it's a townhouse. I need one large vegetarian pizza and two medium pepperoni pizzas, please. Is it possible to get hot peppers instead of green peppers? Let's go with the thin crust for the vegetarian and regular for the pepperonis. No, I think that will be everything. Great, thank you.
자, 지금 한 번밖에 연습을 안 했는데, 이 연습을 몇 차례고 반복하시고요. 처음에는 이것을, 그 내용을 봐가면서, 쉬고, 그 다음에, 조금 내용 익으면은 그 내용을 다볼 것이 아니라, 흘낏 이렇게 내용을 보고, 아, 이거 했죠 하고 눈을 감고 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눈을 감고, 둘이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걸 주문할 때꼭 이대로, 완전히 이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이따 프랙티스를 하겠지만은, 스피킹 프랙티스를 하겠지만은, 그 같은 말을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바꿔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스피킹 프랙티스를 좀 하겠습니다. Number one, may I have your address? 이제 묻는 것이죠. 비자 주인이.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이 얘기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제가 주소를 가져도 될까요? 그러니까 주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주소가 어떻게 되죠? 제일 한국적인 그런 번역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이런 번역이죠.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Can I get your address? 당신 주소를 제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Please? 있을까요? Please? Can I get your address, ple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든지 그냥 제일 직접적인 표현은 What's the address there? 그 주소가 어떻게 되죠? 그 말이죠. What's the address there?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May I have your address? Can I get your address, please? What's the address there? Number two, no. No. It's a townhouse. 아니요. 이건 townhouse인데요. No, it's a townhouse. 또는 no, it's a house. 이건 독립된 가옥인데요. 그 말이죠. No, it's a house. 그러면 버저 코드가 필요 없겠죠? No, it's a duplex. We are house B. 듀플렉스는 A, B 그렇게 되게 나눕니다. 나는 듀플렉스에 있을 때 나는 A 쪽인지 B 쪽인지 말하면 되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다. 버저 코드가 필요 없죠? 듀플렉스 B에 가서 초인종 누르면 되니까요. Now it's a duplex. 듀플렉스입니다. We are house B. 저는 house B. B 집에 삽니다. Yes, it's an apartment.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번호를 눌러야 돼요. The buzz code is sharp 394. 이걸 sharp이라고 합니다. sharp 394. 대개 이런 코드 보면은, sharp을 누르고, 번호를 누르거나, sharp을 누르거나, 이렇게 하죠. The buzz code is sharp 394.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No, it's a townhouse. No, it's a house. No, it's a duplex. We house B. Yes, it's an apartment. The bus code is sharp 394. 3. What can I get for you? What can I get for you? 뭘 갖다 드릴까요? What can I get for you? What would you like? 뭘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May I take your order? May I take your order? 그럼 주문을 받을까요? 주문하시겠습니까? I can take your order now. 나는 이제 당신의 주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문 받겠습니다. 그 말. I can take your order now. 주문 받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What can I get for you? What would you like? May I take your order? I can take your order now. 다음 number 4는 문장이 좀 길죠? I need one large vegetarian pizza.
거기서 잠깐 쉬고요. One large vegetarian pizza. And 하지 않고 N 합니다. And two medium pepperoni pizzas, please. I need one large vegetarian pizza and two medium pepperoni pizzas, please. Okay. 파도 타듯이 예. 잠깐 and 앞에서 끊고 I need one large. I need one large vegetarian pizza 이렇게 하는 것보다 I need one large vegetarian pizza and two medium pepperoni pizza, please. 길면은 나누어서 읽어보십시오. I'd like, 그죠? I'd like two large pepperonis, please. 큰 페퍼로니, 예, 두 판 주세요. 말이고. Do you have any special? 오늘, 어떤 상점마다 필요에 따라서 아주 오늘 스페셜 피자, 이제 피자집이니까 그걸 만들어서 오늘은 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팔겠다거나 또는 그 집이 다른 집에서는 없는 그런 특별한 피자가 있다거나 이걸 스페셜입니다. 특별한 피자가 있는가요? I'll take one Hawaiian. Hawaiian이 아주 대표적인 피자죠. Hawaiian and one Buffalo. Buffalo chicken pizza. Buffalo chicken pizza. 닭고기를 얹은 피자죠. Both small size. 두 개 다 작은 사이즈로 주세요. Small please. Yeah. I'd like two large pepperonis please. Do you have any specials? I'll take one Hawaiian and buffalo chicken pizza. Both small please. 5. Is it possible? 가능합니까? Is it possible to get hot peppers instead of green peppers to get 내가 그것을 갖는 거. 그러니까 hot peppers, 매운 고추를 instead of green peppers, 초록 pepper, 초록 고추 대신에 매운 그런 고추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죠. Can I get that without onion? Can I get that? 그것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Without onion. 오니언을 빼고 양파 빼고 해주실 수가 있나요? Can I get that without onion? 양파 빼고 해주실 수가 있나요? 그 말이죠. Can I get that without onion? Could you make that with extra cheese? Could you make that? 그 피자를 만들 때 make that with extra cheese. 치즈를 좀 더 많이 넣고 치즈를 더 많이 해서 만들어줄 수 있나요? 평소 때 넣는 치즈보다 더 많이 치즈를 넣어줄 수 있나요? 그 말이죠. Could you make that with extra cheese? Extra, 추가적인 cheese. Go light on the sauce, please. Go light on the sauce. 이제 소스를 이제 갖다 치죠. 소스를 칠 때 go light. 가볍게 치라는 것은 뭐예요? 조금만 치라는 얘기죠. 조금만. 소스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please. 소스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소스를 조금만 쳐주세요. Go light on. Go light. 이제 light 반대는 뭐 heavy겠죠? Go heavy한 소스. 소스 잔뜩 쳐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Is it possible to get hot peppers instead of green peppers? Can I get that without onion? Could you make that with extra cheese? Go light on the sauce, please. Number 6. Would you like regular crust or thin crust? 이건 뭔 얘기냐면은 regular는 is traditional, 전통적인 crust, okay? 전통적인
그러니까 평상적인 보통 우리가 먹어온 그런 전통적인 크러스트가 좋을까요? 그런 두께로 만들어 드릴까요? Have you tried out a gluten-free crust? 자, 글루텐이 없는 그런 빵, 피자빵이죠. 피자빵을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건강을 생각하니까요. 밀가루가 나쁘다고 할때 제일 큰 것이 이제 글루텐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글루텐이 없는 그런 밀가루로 만든 빵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Have you tried? 그걸 해봤습니까? Have you tried? 드셔보셨습니까? 글루텐 프리 크러스트, 글루텐이 없는 그런 빵으로 만든 피자를 들어보셨습니까? 다음에 we have regular or thin crust. 우리는 보통 또는 얇은 그런 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얇은 피자를 팝니다. 그 말이죠. Which would you prefer? 어떤 걸더 선호하십니까? 보통 피자, 얇은 피자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더 선호하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Would you like regular crust or thin crust? Is traditional crust okay? Have you tried out gluten-free crust? We have regular or thin crust. Which would you prefer? 7. Can I interest you? Can I interest you in any wings, garlic bread or soda today? Can I interest you? 당신 이것도 혹시 이것도 같이 드셔보시겠습니까? 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Can I interest you? Any wings, garlic bread or soda today? 이건 뭘 얘기냐면은 Would you like any pop with that? 그 주문한 것과 함께 any pop은 음료죠. 청량 음료를 같이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add garlic bread? For an extra dollars, garlic bread를 갖다가 더 드셔보시겠습니까? For an extra dollars, 좀 돈을 좀 추가해서 돈을 추가해서 garlic bread도 좀 드시겠습니까? 왜냐면 garlic bread는 공짜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extra dollar가 아니죠. 그냥 free of charge 하면 되겠죠. Would you like additional garlic, some garlic bread free of charge? 공짜로 garlic bread를 줄 건데 그걸 드셔보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공짜가 아니죠. 그래도 for an extra dollar 좀 추가로 돈을 내고 마늘 빵을 드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Can I interest you in any wings, garlic bread or soda today? 'Would you like any pop with that? Would you like add garlic bread for an extra dollars? 자, 이렇게 따라서 읽으실 때, 큰 소리로 읽으시고요. 큰 소리로. 그러고 흉내를 내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 하는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미국 사람이 잘 알아듣고요. 중국 사람이 하는 식으로 중국어로 해야 중국 사람이 알아듣고, 한국 사람이 하는 식으로 한국어로 해야 한국 사람이 잘 알아듣죠. 특히 이제 영어는 한국어고 달라서 인터네이션이 있죠.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가운데 완급 빠르고 늦게 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성이 있어가지고 그 높이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지니까 더 어려운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성이 별로 없죠.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성이 별로 없죠. 어때요? 쭉 하니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성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 성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 성이 별로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큰 소리로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listening practice인데, listening은 원래는
여기에 있는 거 보지 않고 제가 읽으면은 제가 말을 하면은 그걸 듣고 빈 곳에 적당한 말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있으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봐가면서 하시고 이제 다시 연습할 때는 상대방하고 둘이 나눠서 연습할 때는 이런 화면을 보지 마시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 필요한 대로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주인이 파블로스 투 포 원 토핑스 투포 원 파블로의 그런 피자집입니다.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러면 Hello, I'd like to order a pizza, please. I'd like to order a few pizza, please. Sure. 그러고 Is this for? 브라브라 or 브라브라 그랬죠? Is this for? 뭐라고 그랬어요? 픽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달시키겠습니까? 그랬죠? Is this for pickup or delivery? Is this for pickup or delivery? Delivery, please. 배달해 주세요. It's free delivery on Mondays, right? 일요일날 배달이 공짜죠? 그렇죠? That's right. 그렇습니다. May I have your address? May I have your, 뭘 물어봤습니까? 주소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May I have your address? 그러겠죠? May I have your address? Yep. It's 803 Lancaster Road, number 25. Number 25.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나 뭐 그런 건지 알고 Is there a buzz code? Buzz code라고 그러죠? Is there a buzz code? Is there a buzz code? No, it's a townhouse. It's a townhouse. Okay, what can I get for you? 뭘 갖다 드릴까요? I need one large vegetarian pizza and two medium pepperonis, please. Pepperoni pizzas, please. Sure. 그러니까 our but comes with green pepper라고 설명을 쭉 하냈죠? 뭘 설명을 했죠? Our vegetarian pizza 그랬죠? Our vegetarian comes with green peppers, tomatoes, and onions. Is that okay? Is it possible to get hot peppers instead of green peppers? Green pepper 대신에 hot pepper를 넣어주실 수 있나요?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요. 문제 없습니다. Would you like a regular crust or? 자, 보통 두께의 그런 피자를 드시겠습니까? 또는 무슨 피자가 있었죠? Or thin crust. 얇은 피자를 드시겠습니까? Like with thin crust for the vegetarian and regular for the pepperonis. Sure. Can I interest you in any? 하고 이제 뭘좀더 드셔보시겠습니까? 하고 권하는 거죠. In any? 뭘 권했죠? 치킨 윙. 치킨 윙을 간단히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윙스라고 그랬죠? 윙스. 그러고 garlic bread was ordered today. 오늘 닭날개 또 마늘빵 또 청량음료도 함께 드셔보시겠습니까? 그것도 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그런 것이죠. 드시겠습니까? No, I think that will be everything. 더 필요 없죠? Alright. Your bill, totals, your totals comes to, 그랬죠? Your totals comes to $43.25. 지금 주문한 거다 합해서 43달러 25센트입니다. Our driver should have that to you in about 45 minutes. Great, thank you. 이렇게 해서, 피자의 주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피자 주문은 그런 다이얼로그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답변은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길게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냥 구두로 간단하게 한두 단어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What is the special deal on Mondays at this pizza shop? 이 피자 가게에 일요일에 특별히 해주는
deal 하나의 뭐 서비스죠. deal은 거래한다는 얘기인데 이 피자집에서 월요일날 특별히 해주는 일이 무엇이죠? 그럼 뭐였습니까? free delivery였죠. free delivery. 아, free delivery. The special special deal on Mondays at this pizza shop is 뭐예요? free delivery. 이게 정식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걸 전부 다 이트라는 이트로 받을 수가 있죠. It's free delivery 이렇게만 해도 괜찮고요. 그냥 free delivery 이것만 얘기해도 괜찮고요. What type of home does the caller live in? 그 전화를 건 사람 caller live in이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주택에 그 저의 집이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 어디에 살았어요? The caller lives in townhouse. In a townhouse. Townhouse에 살았었어? In a townhouse. What topping on the vegetarian pizza? Vegetarian pizza에 토핑이 뭔 것이 있다고 설명을 주인이 해줬죠? 뭐가 있었습니까? Vegetarian pizza에 토마토도 있었고 또 어니언도 있었고 그린 페퍼도 있었죠? Green peppers, tomatoes, and onions 그랬죠? Onions. 그 다음에 What options are there for pizza crust? 피자 크러스트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요? 두 개가 있었죠? Regular crust or thin crust. Regular crust 있고 얇은 피자, 보통 피자 두 개가 있었죠. What additional item does the sheriff offer to caller? 그 전화 건 사람한테 집주인이 무엇을 더 제안을 했는가요? offer. 제안을 제시를 했는가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I'm interested in, may I interest in you, more in chicken wings, 또는 garlic bread, 또는 뭐였습니까? soda today, 그랬죠. 그런 추가 품목을 갖다가 이런 집주인이 주문자한테 제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five questions a CRS might ask you call the order pizza. 내가 이제 피자를 주문할 때 그 집주인이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걸 한 다섯 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데요. 피자를 주문하려면 집주인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우선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get for you? 뭐 그렇게 하겠죠? 뭘 갖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피자를 원할 것인가에 따라서 무슨 뭣도 원하고 또 사이즈를 물어볼 것이요. Would you like a small one, medium one, large one, or family size?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Would you like a regular crust or thin crust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토핑을 물어봅니다. What topping would you like? 토핑에 무엇을 넣겠습니까? 그럼 나는 베이컨 넣어주세요. 뭐 나는 뭐, 페퍼를 넣어주세요. 뭐 수없이 많은 그런 토핑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핑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픽업 하실 겁니까? 딜리버리 하실 겁니다. Is that for pickup or delivery? Delivery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겠습니까? 집도 물어보겠죠? May I have your address? May I have your address? 뭐 그러겠죠? May I have your address?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한 것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고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뭐뭐뭐? May I interest you?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면 이것도 같이 드셔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각각 적절한 답변을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만들어 보라는 것이 question formation 2의 해당 사항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피자를 주문할 때 사용하는 영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피자 주문은 뭐 요즘은 다 전화로 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하니까 인터넷으로 하면은 많은 경우에 뭐 그림을 보죠. 그림을 보고 그림 보고 이렇게 고르는데 그리고 피자를 이미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이거 주문하기가 쉽죠.
그러나 피자를 처음 먹어보거나 또는 그 집으로 피자를 주문하거나 사는 것이 처음일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요. 그때 이제 피자의 크기랄지, 토핑의 종류랄지, 픽업하는지, 딜리버리하는지 그런 거랄지, 내 주소를 얘기해 주는 거랄지, 그 다음에 버저 코드를 얘기해 주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하셔서 피자 주문할 때 영어로 유창하게 피자를 주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영어가 좀더 완벽하게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